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의 몽카트 캐릭터 탐구 시간. 오늘의 등장인물은 바로 몽카트의 암흑의 기사 데스트로입니다. 데스트로는 칠흑의 투구로 얼굴을 가린 기사입니다. 카몬 왕국 내 절대적인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현재 국왕 대행으로 국가의 실권까지 장악하고 있지요. 사실 데스트로는 진의 아버지이자 전설의 기사인 카이트를 계략에 빠뜨리고 기사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아오비스의 사악한 힘을 이용해 카몬 왕국의 왕과 왕비를 돌로 만들어버린 뒤 세나공주와 강제 혼인하여 명실공히 왕이 되고자 하지요. 데스트로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벌받아야 해요. 이 엠 박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스트로는 목적을 위해서 아군도 서슴치 않게 해칠 수 있어 부하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죠. 뿐만 아니라 야욕이 가득하며 목소리에 여유가 있고 잘 비아냥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트로의 계략을 알아챈 세나공주와 조국경은 다행히 성을 빠져나와 진을 만나고 카몬 왕국을 되돌리기 위한 모험을 함께합니다. 진과 친구들이 분명 카몬 왕국을 되돌려 놓을 거예요. 과연 암흑의 기사 데스트로를 물리치고 카몬 왕국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알고 싶다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9시 채널 EBS 채널 투니버스 본방사수 놓치지 말아요. 그럼 다음 몽카트 탐구 영상을 기대해요. 여러분 굿바이. 나날이 치솟는 몽카트 인기와 관심에 힘입어 몽카트 분석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몽카트 분석 시간. 오늘 탐구할 주제는 바로 몽카트 마을 속의 1탄입니다. 몽카트에서는 다양한 마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등장한 마을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일단 몽카트의 마을들을 알기 전에 몽카트가 펼쳐지는 나라를 알아야겠죠? 바로 카몬 왕국입니다. 카몬 왕국은 다양한 몬스터들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판타지 세계인데요. 카몬 왕국의 수도가 바로 포스카시티입니다. 포스카시티는 도시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에 포스카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카시티에서는 4년에 한 번 몽카트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기사로 불리던 남자. 포스카성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몽카트 그랑프리 대회라니 기대돼요. 예전에는 포스카성에 왕과 왕비 그리고 세나공주가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암흑의 기사 데스트로가 점령하고 있죠. 다음으로 라토나타운입니다. 라토나타운은 주인공 진이 살던 작은 마을로 세나공주와 조국영 그리고 후비를 만나 여정을 떠나는 출발지가 됩니다. 라토나타운에서 만난 주요 몬스터들로는 제로, 버키, 레오 등이 있었습니다. 라토나타운에서 출발해 도착한 마을이 바로 리플라워타운이죠. 리플라워타운은 산속 호수에 위치한 섬마을로 큰 역이 있어 몽카트 초심자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주요 몬스터로는 꽃, 나비, 벌모습을 한 퓨리, 픽시, 베스퍼 등이 있었지요. 리플라워타운에서 펼쳐진 공식 대회에서 진이 우승 후 또다시 이사벨의 일행에게 쫓기게 되면서 다른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그 마을이 바로 고스티아 타운입니다. 고스티아 타운은 안개가 깔려있는 스산한 느낌의 마을로 곳곳에 유령 몬스터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에이, 마을에 유령 몬스터들이 다닌다니 무서워요. 고스티아 타운의 주요 몬스터들로는 유령, 악마 타입의 몬스터들이 있지요. 어때요? 또 어떤 마을에서 몽카트 경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9시 채널 EBS 채널 투니버스에서 함께 확인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 안녕! 몽카트 캐릭터 탐구 시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야호! 모두 잘 지냈나요? 오늘의 몬스터는 바로 고스티아 타운의 해골을 닮은 유령 몬스터 트리키입니다. 해골 같은 얼굴에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유령 캐릭터 트리키.
트리키의 파트너는 마법 장치를 만들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몽카트 왕립 대학에 입학해 마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법사 지망생 니켈 슈바인입니다. 트리키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며 외모와 다르게 귀엽고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트리키는 키! 라는 소리를 내며 정주시 감정이 격해지면 흥분하여 높은 울음소리를 내지요. 저도 화가 나면 큰 소리가 나와요! 트리키는 몽카트 경주 중 카트가 폭발하여 큰 사고가 나는데 파트너인 니켈은 이때 트리키가 죽어서 지천을 도군다고 생각해 죄책감에 시달렸죠. 트리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 가르바가 니켈에게 호텔 일을 물려주기 위해 트리키를 숨겨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트리키야. 이후 트리키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니켈은 안도하며 굉장히 기뻐하죠. 와, 살아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럼 트리키의 몽카트 경기 스킬을 알아볼까요? 트리키의 스킬은 할로우 드라이브와 레드 아이즈 그리고 알케라이저입니다. 트리키, 할로우 드라이브! 할로우 드라이브는 달리던 중 순간적으로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이며, 트리키, 레드 아이즈! 레드 아이즈는 눈에서 붉은 빔을 일직선으로 발사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알케라이저는 5색의 레이저 한 줄기가 웨이브치며 발사되는 것으로 상대 몽카트에 적중하면 큰 폭발이 일어나지요. 자, 이제 메가로이드 변신을 봐야겠죠? 니켈이 변신 메가로이드를 외치면 메가콤보가 나타나 몽카트와 합치하여 메가로이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나요? 궁금하면 본방사수 고고싱!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9시 채널 EBS,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채널 투니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 몽카트 분석 영상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몬스터는 바로 고스티아 타운의 악마 몬스터 단테입니다. 악마 타입의 몬스터로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단테. 단테의 파트너는 키가 크고 창백해 보일 정도로 하얀 소년 베이드 레저입니다. 단테의 외형 때문에 친구들이 몽카트를 시켜주지 않고 따돌림 당했던 상처로 아우비스의 씨앗을 이용하게 되죠. 단테는 사람의 말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며 하며 잘 웃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다니 신기해요. 제 애완동물도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테는 따돌림을 당해 경기를 못하자 베이드에 대한 죄책감으로 페테리 내민 아우비스의 씨앗의 힘을 받아들여 최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스티아 타운에 머무를 동안 고스트 라이더 행세를 하며 정체를 숨기고 있죠. 따돌림을 당해서 아우비스 씨앗을 받다니, 따돌림은 친구들 나빠요.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답니다. 자, 이제 단테의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테의 스킬은 데빌 라이저, 데빌 퀴어, 그리고 트라이던트 빔입니다. 데빌 라이저는 눈에서 검보랏빛 빔을 발사하여 상대방의 몽카트에 적중 후 폭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빌 퀴어입니다. 데빌 퀴어는 눈에서 나선형의 붉은 파장이 일어나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데미지는 없으나 상대는 빠져나오려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던트 빔은 세 갈래 창 모양의 빔이 발사구에서 발사되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단테가 고스트 라이더로 아우비스 씨앗에 물들여져 있을 때 안개의 미궁을 열어 자신과 경기한 상대 선수와 몬스터를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 바로 메가로이드 변신이죠. 변신 메가로이드. 몬스터의 파트너가 변신 메가로이드를 외쳐주지 않고도 단테는 스스로 변신 메가로이드를 외치면 메가 콤보가 나타나 오카트와 합체하여 메가로이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몬스터 스스로 말하고 메가로이드가 된다니 너무 재밌고 멋있어요. 오, 재밌죠. 더 재밌는 몽카트의 몬스터와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9시 채널 EBS,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채널 토니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